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울증 관련된 경험담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보시라 뭐 이러한 목적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때는 이러한 증상을 겪었구나라는 건 기록을 해두고 저도 참고를 다시 하기 위해서 뭐 기록으로 남기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일종의 실험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우울증을 앓은 것이 지금 약 3년 정도 됩니다. 3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요. 2018년 1월부터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약.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얼마야? 지금 2018년 1월이니까 지금 3년 정도 되는 기간이네요. 3년 됐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3년 동안 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먹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지금 저의 뇌는요, 지금 저의 뇌는 한마디로 SSRI라고 하는 약에 지금 쩔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동안. SSRI가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우울증 약입니다. 이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이에요. 간단한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일종의 뭐 호르몬이라고 뇌에 있는 호르몬인데, 저기 그 학습이라든지 기억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모노아민계 단백질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뇌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시냅스라고 한 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세로토닌도 있는데 세로토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기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뇌에 신호가 잘 빨리 전달될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재미있는 게 그런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요. 재활용을 해요, 뇌가. 그래서 세로토닌을 다시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 옆에 있는 데서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뇌 속에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지죠.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져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재활용해서 가져가니까, 얘네들이. 다시 가져가니까. 다시, 세로토닌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흡수되니까.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재흡수.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세로토닌 농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겠죠. 여기서 그 세포 내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세로토닌 농도는 떨어지고 농도가 떨어지면은 그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울증이 발병했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농도가 낮아서 우울증이 발병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원인 관계는 뭐 이렇게 그죠? 서로 순환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이래서 이 재흡수 되는 것을 억제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 세로토닌이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남아있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전형적인 현대의 우울증 약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고요. 근데 이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은 그 특징이 뭐냐면, 꾸준히 복용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뭐 2개월, 뭐 2개월 정도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시작을 했는데 했을 때 기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 이때 자살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서 굉장히 관찰이 요구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다행히도 저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이거를 먹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2018년 1월에 먹고 있다가 지금 2021년인데 제가
아, 약이 떨어졌어요. 약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먹던 게 이게. 근데 그런데 약이 떨어졌는데 지금 병원에 갈 제가 처지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래서 병원을 3일 정도 못간것 같습니다. 3일? 3일 정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3일 동안 우울증 약을 먹지 않은 거죠. 우울증을 먹지 않았는데 여러분 3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지금 기록을 해두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제 오늘의 그래서 오늘의 이 동영상의 결론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약은 절대 의사의 지시 없이 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일부러 약을 안 먹거나 더 많이 먹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랐는데 이번에는 저의 상황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서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인데 거기서 어떻게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뭐그그 멀리까지 제가 그 운전해서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조금 저 도심에 있는 그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자, 일단 1일차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일단 여기 근데 잠깐만요.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항우울제 금단 증후군이 있는데 여기 저랑 비슷한 것들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항우울제. 항우울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던 항우울제가 갑자기 복용 중단할 경우 일어나는 것을 항우울제 금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 참,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증상,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 번째, 만성 피로. 충분히 숙면을 취했는데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첫날, 제가 끄는 첫날은요, 첫날 오전은요, 첫날 오전은 굉장히, 첫날 오전은 오히려 가뿐했습니다. 가뿐했다. 그리고 이날은 첫날 오전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 세로토닌 재흡수를 저는 밤에 먹거든요. 근데 밤에 먹지 않고 그 다음날 첫째 날그 다음날은 오히려 가뿐했는데 그런데 오후부터 뭔가 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척 처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랄까 활기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활기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그 예전에 겪었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좀 기분 나쁜 불안감, 초조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냐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억눌러 놨던 여러 가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막 분노,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이렇게 만든 사람을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분노를 하게 되면서 막 갑자기 외부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때부터 아이고 위험하다 이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거 불안. 근데 이 불안이 어떤 불안이냐면요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아, 내가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건가? 이런 식의 또,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다시 지금 또 다시 이렇게 하다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약을 오히려 먹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해진 게 아닐까?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분노를 느껴야 되는 것을 오히려 억누르고 있어서 이 약이 나를 오히려 이거를 분노를 지금 분노해야 될 일인데 원래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체념하게 만듦으로써 내가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엄청나게 이상한 그런 부정적 감정들의 고리가 다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순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게 모든 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막 뭐라 그런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양극성 정동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울증, 고양된 기분과 우울한 기분이 주기적으로 교차해서 나타나는데, 우울한 기분이라기보다 짜증, 엄청난 짜증, 그리고 불안, 초조, 이런 거, 불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외부에 대해서,
외부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향하고, 예. 그리고 막 말을 하기 싫어져요. 말하고 싫지 않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이런 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첫째 날부터 나타난다는 게 조금 놀랍긴 했는데, 그래도 아 그냥 일행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두 번째 날은 둘째 날이 돼서 이제 그 하루 안 먹고 두 번째 안 먹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런 것도 뭐 불면증 이런 거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거요. 이게 안구가 따로 노는 느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고개가 돌리면 안구가 이렇게 그 고개를 따라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찌릿찌릿합니다. 찌릿찌릿해요. 이거 나와 있네. 여기. 마치 뭐 전기가 통한 것처럼 머리가 찌릿찌릿한 눈이 눈 뒤쪽 브레인 잽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이것도 아마 어떤 그런 신경계통의 어떤 그런 뭐 그런 느낌이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간에 뇌에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특정한 농도로 뇌가 쩔어 있는데, 갑자기 단계적으로 끊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끊게 되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예, 그 완전히 그 농도가 맞춰져 있는데 그걸 맞춰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보고를 드릴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증상이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예. 그런데 제일 제가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흥미롭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한 거지만, 여러분, 꿈이, 여러분,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선명한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되는 날 밤에, 둘째 날 밤에, 엄청난 선명한 꿈인데, 진짜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역시 꿈이라는 게 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게 확실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농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혼란. 그래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억눌려 있던 그런 것들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아까 그 우울증 그 약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그런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뇌의 어떤 그런 각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얼마나 선명하냐면,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고 지금 이틀이 지금 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선명한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의 그런 이상한 꿈인들을 꾸는데, 어떤 내용의 꿈을 꾸게 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런 거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하는 저의 잘못, 이런 거,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던 저의 잘못, 예를 들어서 알코올 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사회적 무리 이런 걸, 제가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킨 인물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서 삶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하고 있는 진짜 그야말로 시체 말로 개샹 마이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윗사람들한테도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거, 사회적 잘못,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사회적 무리 뭐 이런 거, 잘못 이런 것을 교정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됐어요. 교정 시설. 근데 이런 시계 태엽 오렌지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막 묶어놓고서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대퇴부에, 이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꿈 내용인데, 대퇴부에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주사기에 바늘을 꽂아가지고 뭔가를 집어넣는, 약물을 집어넣는 꿈을 꾸는데, 진짜 대퇴부에서부터 여기 어깨까지 쫙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꿈속에서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해서 묶여있는 채로 그런 거를 그렇게 하고 교정시설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대퇴부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약물 맞고 그 다음에는 그거 뭐죠?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분장하고 그래서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다른 사람 아주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대 같은 데서 그런 거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연극하는 거 자기 비판하는 그런 거 보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끝나요 끝나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로 끝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 꿈에서도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나는 산 건가 죽은 건가 하고 있는데 그또 다시 여기서 지금 대퇴부 약물을 꽂는 게 시작해서 여기 무한 루프로 한 다섯 번 여섯 번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진짜 거의 진짜 한몇 년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지금 이생 말고 다음 생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무한 루프에 빠져요. 무한 루프에 빠진 꿈을 꾸 근데 그게 밤에 갑자기 그래서 밤에 깼다가 꿈이었구나 다시 잠들면 또 다시 이게 지금 이런 꿈이 또 꾸고 또 꾸고 해가지고 이 무한 루프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상한 악몽을 꾸게 됐다. 너무나 선명하게 이것이 부작용의 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진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서 바로 뭐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사러 갔습니다. 약을 사러 간게 아니라 약을 처방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절대로 우울증 약을 멈추면 안 된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근데 언젠가는 이것도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다 약을 줄여나가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진짜 막 진짜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을 피를 말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또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생각하니까 또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힘을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록 어떤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을 후대에 또 후일 또 기억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또 말이 많았네요. 여러분들 혹시 또뭐 이런 것으로 고민하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단약하지 마시고 함부로 저 같은 경우 의도하지 않게 단약을 해버리게 된 꼴이 됐지만 절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쓰든지 약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비상약 같은 거를 조금 더 챙겨놔야 될 정도로 처방을 좀 이렇게 기간을 조금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또 해야 될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또 경험담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